길거리에 놓여있는 이것.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눈에 띄어 가까이 가보니 길 한복판에 웬 냉장고가? 싶은데요. 사실 이거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공유냉장고예요. 공유냉장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음식을 채워넣거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도 보호하고 취약계층에게 도움도 되는 건데요. 푸드뱅크랑 비슷해 보이지만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푸드뱅크와는 달리 공유냉장고는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예요. 미국에서도 커뮤니티 프리지라고 불리며 공공장소에 냉장고를 설치해 이웃과 음식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공유냉장고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유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적어 존재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공유냉장고 안에 음식이 텅 비어있는 걸 보고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 공유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유냉장고를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그린냉장고. 여러 지역의 공유냉장고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느낀 문제점들이 일단 공급이 기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그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고 그 점을 우리가 개선을 해보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공유냉장고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냉장고 관리를 도와줄 파트너를 찾아 냉장고를 설치하고 오픈 채팅방을 운영해 주민들이 현황을 공유하며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나아가 포인트 제도로 차별점을 뒀다고 합니다. 음식을 넣을 때 냉장고 안에 있는 저울의 무게를 재면 그 무게에 비례해서 포인트로 지급하고 일정 금액이 넘으면 현금으로 준다고 해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음식이 많아지고 빠르게 빠진다고 합니다. 진짜 빠르면 몇 시간 안에는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음식이 오고 갈까요? 가장 많이 공유되는 식품이 바로 배달 음식 시킬 때 같이 딸려오는 그런 반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클이나 치킨 무나 그런 것들은 이게 유통기한은 남았지만 자기는 안 먹을 것 같다 싶을 때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환경 보호에 정말 잘 맞게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한 달밖에 안 남았거나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럴 때 넣어주시기 때문에 이용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먼저 음식을 제공할 때는 유통기한 스티커에 날짜와 입구일을 적고 넣으면 끝! 수령할 때는 수령 대상에 날짜, 음식을 적고 가져가면 끝! 그런데 여기서 드는 걱정! 관리는 잘 되는 거야? 오염된 음식이나 쓰레기를 갖다 두면 어쩌지? 싶잖아요? 저희 팀원들도 매일 그린냉장고에 방문을 하고 거기 운영 파트너분들도 매일 수시로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CCTV도 24시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 가능한 음식 자체도 저희가 밀봉된 식품만 받고 있고 조리식품이라든지 뭐 유통기한이 너무 조금 남은 식품이라든지 이런 건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등 위생 문제로 조리식품은 받지 않고 모두가 이용하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주류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내가 넣어둔 음식이 쓰레기로 변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음식은 넣으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가져간다고 하네요. 또 햇빛으로 인한 음식 변질을 막기 위해 직사광선 차단 필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에 음식이 아닌 다른 뭐 화장품, 물티슈 이런 것도 넣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린 냉장고인데 음식이 아닌 물건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화장품이랑 물티슈도 뭐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환경보호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음식 위생에 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생필품 이런 것들도 네,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린 냉장고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간다고 해요. 실제로 이용자분들 중에서도 한 번도 안 이용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해본 사람은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지속적으로 나눔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고 점차 넓은 지역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냉장고 옆면에 광고를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광고 수익금으로 냉장고도 확장을 해서 더 수익을 높여야 이제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음식도 나누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그린 냉장고. 오늘 집 근처 공유 냉장고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